윤석열 대통령이 경남을 찾아 민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원전이 곧 지역의 민생이라며 원전 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도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다시 뛰는 원전 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 경남을 주제로 원전 산업 재도약을 강조했습니다. 원전 산업의 핵심 도시가 바로 이곳 창원입니다. 창원은 40년이 넘는 오랜 세월 원전 국산화를 선도하며 우리 원전 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왔습니다. 창원과 경남 경제 발전의 핵심을 원전 산업으로 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원전 산업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또 3조 3천억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의 특별금융을 약속했습니다. 관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창원의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소형 모듈 원전 클러스터를 창원에 만들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원전 산업을 재편할 SMR 시장을 경남과 창원 기업들이 선점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SMR 클러스터 구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도 남부내륙철도의 기안 내 완공과 거제 기업 혁신파크 추진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뒤 마산 어시장을 찾아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면서 경남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KNN 최하솔입니다.